팽디편 다시 보기 했는데 그때는 엄청 샤프하던데 지금은 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샤프해지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격차가 큽니다. 근데 또 빼면은 금방 또 다들 반하시더라고요. 좀 놀래켜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나미춘이 비웃는다고 하신 분 있고 데이게 될 나미춘님 성재형 오늘 롱패딩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데 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탕웨이님 나미춘에게서 수지가 보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삼촌배님 나미춘 어디 가고 저 고딩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냥 네, 나쁜 일이 없을 때 네. 고딩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런 거 냉큼 받으면 또 그래요. 받아야죠. 네. 언제까지 네. 받을 수 있을지 고딩, 모르잖아요. 무슨 고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빼야 오히려 그런 얘기가 계속 오지. 에이, 받고 싶어요. 넙죽넙죽 받으면 네. 윤태진님의 애교 한번 보고 가자. 애교. 네. 저장부터 해볼까요? 청취자들의 관심을 내 마음속에 저장. 목소리 이렇게 떨어요. 바이브레이션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다또 잘 닿또 마다또 나 꿈꿨어 귀신. 쭉 타고 왔죠. 아, 그만하시고. 네. 닉네임. 저장 무섭다고 하신 분. 저장. 네. 술 깨세요. 제발 그만. 아 누나 혀 씹었나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이 노래 타타타 아니에요 그거? 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둘리와 도우노의 추임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정말 라면 그 자체예요. 네. 네. 라면송. 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삐약. 맞다. 좋아하시네. 그다음이요. 응 다르잖아요. 아, 이래서 기억이 안 났구나. 가루 가루 고추 가루. 아 약간 뒤에서 코러스로 약간 가성 코러스를 넣는 거군요. 너무 귀엽다. 네, 남이춘이 한 거는 약간 이상하네요. 네. 가루 가루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OST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계속 해보세요. 신던 검정 고무신 195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하!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얘들아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네. 포켓몬스터의 영향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럼요 그럼요 피카츄 캐릭터들도 엄청 유명하고죠. 네, 피카츄, 라이츄, 하이리, 꼬부기. 맞아요. 자, 짜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만화죠. 아, 지금 고음이. 천음을 잘못했어요. 천음을 잘못했어요. 짜라 드래곤볼. 너무 높게. 편곡춘이라고 부르고요. 저장. 아다또 잘 닿. 또 마다 또 나 꿈꿨어 귀신 닉네임 쭉 타고 왔죠. 네네, 아, 그만하시고. 피카츄